네, 안녕하세요. 오미사운드의 조병정입니다. 존 피어스의 에보니 피크이고요. 네, 이렇게 자연 소재 두꺼운 피크들은 이렇게 긁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습습 하면서 익스프레션을 좀 강하게 할수 있는 느낌입니다. 로즈우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약간 에브니보다는 조금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. 코코넛입니다. 코코넛 쉘이고요. 이거 확 다르죠, 느낌이. 코코넛은 실제로 잡았을 때제 느낌에서는 지금 약간 컴프 걸린 느낌이 나고 좀 응집된 소리가 납니다. 카멜본입니다. 와우. 일단 배음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. 볼륨감도 좀 생기고 공간감도 생겨요. 피크의 굉장히 좋은 장점은 긁는 느낌이 굉장히 셉니다. 지금 들리시죠? 녹음할 때 제가 가끔 쓰긴 하는데 솔로잉을 아주 거칠게 한다거나 아주 좋습니다. 블론드 우드입니다. 네, 블론드 우드요. 트럼을 한번 해볼까요? 이상으로 조금 쉽게 접하지 못할 그런 피크들을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존 피어스에서 나온 피크들이고요. 특수 소재의 두꺼운 피크들입니다. 한번 원미 사운드에 들르시면은 만져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